안녕하세요, 미라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타일웨이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이 씨는? 혹시? 네. 뭐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뭐. 네, 다이 씨는 네 다이 씨라고 할게요 이제. 왜요? 갑자기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촬영한. 학교를 4년을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다이 씨가 되는 거야? 다이는 이제 피아노 하면 어떤 피아노 브랜드들이 생각이 나나요? 일단 가장 좋은 피아노. 스타일웨이가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뭐 삼익, 영창 뭐 이런 악기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피아노 브랜드는 스타일웨이죠. 저희가 이제 스타일웨이 갤러리 오면서 스타일웨이를 보여드려야겠다는데 단순히 스타일웨이를 그냥 보여드린다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파격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스타일웨이 피아노를 분해를 해서 보여드린다 나는 오늘 컨셉으로 왔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네. 분해를 하지는 못하고요. 아, 저희가 분해하면 큰일 나요. 네, 네. 왜냐하면 물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재미로 제 피아노를 분해를 많이 해보기는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예전에 피아노를 한번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잘못 조았는지 피아노가 중간에 해머가 몇 개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율사를 불렀던. 그 이렇게 될까 봐 저희가 네. 조율사님을 불러서 스타일웨이 조율사님을 모셨거든요. 한번 모실게요. 네.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스타일웨이 지원장 장수일입니다. 스타일웨이 갤러리에 와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피아노를 보고 있는데 단독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가장 비싼 피아노가 혹시 어떤 피아노인가요? 여기 한 3억 가까이 되는 3억 가까이 3억 다리도 네. 못 사겠는데? 다리 사려면 다리를 팔아야겠네. 제가 이제 비싼 피아노 여쭤본 게 오늘 피아노를 약간 해체 쇼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상하네요. 네. 해체 쇼. 참치 쇼. 그래서 피아노를 좀 보여드릴 거라고 이제 분해를 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가장 비싼 피아노로 좀. 아. 네, 네,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라서 아. 그 가장 비싼 피아노를 오늘 분해를 해서. 과연 스타일웨이 피아노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다르고 한번 피아노를 분해를 해서 한번 샅샅이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타일웨이 홀에 왔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가 가장 비싼 피아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장 비싼 피아노를 그래도 좀 분해를 해야 분해할 맛이 나고 네, 분해할 맛이 나고 저희가 유튜브에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맛도 나니까 네, 이렇게 왔는데 스타일웨이 하면 독일 제품이 있고 미국 제품이 따로 있잖아요. 예, 예, 심지어 약간 퀄리티도 좀 다르고 뭔가 그 아, 컬러가 다른 아, 퀄리티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네, 컬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광, 유광이 있어요. 무광이면 미국제, 무광이면 독일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선호도에서 좀 있긴 한데 네. 독일에서 만드는 거는 피아노가 좀 깊이가 있고 좀 클래식한 네. 전체 자체가 그렇고요. 미국은 이제 소리가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한 그래서 이제 연주하신 분들의 어떤 선호도가 좀 갈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네. 여기는 유광인데 여긴 무광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는 미국 혼종인가요? 독일에서만 생산된 피아노 과거에 이제 초창기 모델에서 네. 벗어나서 지금은 뉴욕 스타일과 이런 것들은 디테일을 잘 보셨는데 진짜 이 무광이네. 이거는 이 빛이 이제 이렇게 좀 반사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객을 위한 배려네요. 그럼 이거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오, 2층에 앉은 관객이 조명에 고통당하지 않게 못 맞췄지로. 네, 그러면 한번 피아노를 한번 네, 일단 이거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떨린다. 건반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해머가 움직여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현을. 그래서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보면 시간이 색깔 틀리거든요. 저 문은 동선, 노란과 동선입니다. 네. 흙 같은 경우는 강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선이 한음입니다, 한음. 네. 그래서 똑같은 음이라서 이게 풀리는 속도가 틀려서 그래서 저희 조율사들이 조율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저음으로 가면 외선으로 되어 있어서 굵죠. 네. 베이스 쪽으로 가면. 네. 이런 식으로 현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치면은 여기 걸리는 거. 걸리는 거. 아, 네. 일반 그랜드 다 있진 않죠. 이게 다 있긴 하나요? 일반 업라이트 피아노는 네. 사용하지 않고요. 네. 그랜드만 이제 그런 게 일반 뭐 브랜드를 떠나서 네네네. 원리가 같으니까. 이중이탈 장치. 네. 맞죠? 아, 그게 이중이탈 장치예요? 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도 되는데. 네. 아닌가 봐요. 이 부품을 보셨잖아요. 네. 이런 부품들이 좀 일반 타 브랜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가볍다고 할까요?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최대한 소리에 영향을 주지만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설계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해머가 이거를 치면서 여기 밑에 달려있는 댐퍼도 올라오는데 이 댐퍼가 해머가 내리면서 댐퍼도 같이 내려가고 맞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이상 울리는 걸 잡아주고 잘하시는데요? 그쵸! 쳤을 때 멈추면은 예. 밟았을 때 뜨면은 댐퍼가 뜨면 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탱을 해주는 거고요. 연주했을 때 그쵸. 이거를 다 놓으면 네. 어떻게 스타카토가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주할 때 예, 잡히는 여기 사실 근데 외관적으로 다른 건 없죠? 이 외형이라고 하면 이제 코팅하는데 이게 타사 브랜드보다 이 코팅이 원목에다가 코팅하는 옷 올리는 게 얇아요. 네, 왜 그러냐면 소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울림을 잡아먹는다고 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스타인은 그게 또 기술인데요.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코팅이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분해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퀄리티가 사실 해머 하나하나도 다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제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퀄리티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조율사님들께서 원래는 뭐 다른 피아노였는데 안에 자재를 다 스타인웨이 거로 좀 바꿨다. 예. 그래서 스타인웨이 소리가 난다. 뭐 현의 스타인웨이 현으로 바꿨다. 아, 아까 말씀하신 스타인에 나오는 이 타용하는 현이나 해머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마하나 삼익이나 영창 뭐 이런 브랜드 일반 브랜드에다 적용하면 똑같은 스타인웨이가 나오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받긴 해요. 네. 근데 같지 않습니다.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자재 부품 말고. 스타인웨이에서 만드는 이 공정 과정 있죠? 네. 이 라인, 크기라든가 사운드보드 만드는 공정 과정 이런 게 다 틀립니다. 현 걸어놓는 안착한, 프레임에 안착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어요. 네, 진짜 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명품 보는 느낌이어서 영롱하잖아요. 너무 영, 맞아요. 영롱해, 영롱해. 너무. 아, 그리고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면 조율사님께 한번 혹시 부탁드리는 게 아, 저 좀 윗소리를 좀 더 브라이트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은 피아노 자체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톤을 조종하는 건가요? 예, 보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아... 예, 바늘로 우드를 찔러줄 때 그 10개, 네. 얇게 그 조종을 각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반주자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스타일 들어본 다음에 아까 말씀 고음부가 마음에 안 들다. 네. 고음부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어, 이거를 조율은 현을 잡아주는 게 음을 맞추는 아, 조율이고 네네네네. 이거는 액션이잖아요. 네네네. 움직여주는 이거는 조정이라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설명을 물어보시고 설명드린 자체가 나사를 조이고 뭐 이렇게 유격 맞추고 보싱하는 게 이게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분해해서 딱 보여드린 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이런 나무의 퀄리티도 있고 뭔가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전체의 스타인웨이가 된 거니까 모든 피아노들이 네네. 구조가 좀 겉에서 보면 피아노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안에 디테일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부품들이 많죠. 그러면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다시 해체했으니까 네. 다시 예예 저 주입을 합체 합체 슈.